그 요즘 회사 상장권 때문에 바쁘다면서. 바쁘긴요. 은회장에 비하면 정회장 애들 장난 수준이죠. 그 뭐 백사장 사업수완이야 모르는 사람도 있나? 인격까지 완벽하니 뭐 내가 배울 점이 많지. 은회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요. 그럼 뭐 내가 도울 일이 있긴 한가? 응? 많죠. 아주. 아, 오 회장도 같이 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볼까 하는데요. 슬임노 오 회장? 패션 쪽에도 관심이 있었나? 이제 보니 그 백사장이 승승장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. 응? 그럼 애들도 같은 반이니 겸사겸사 더 좋겠지. 그 오 회장 아들 이름이? 오남주. 그 외에 전에 학교에서 같이 봤었잖아. 아, 그 오해성 아들이 그 백경이하고 친하다고 했었지? 어? 언제 이렇게 컸어? 어? 그 요만할 때 본 게 엊그제 같은데. 좀 있으면 장가 가도 되겠어. 이렇게 같이 식사하니까 꼭 한 가족 같네요. 다음엔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. 저번에 어머님께서 해주신 파스타 진짜 맛있었는데. 어머님은 무슨... 파스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. 네. 야, 은다노. 남의 집 가정사에 신경 꺼라. 어머님은 무슨 씨. 이유 저 싸가지. 별걸 다 가지고 있네. 그러게 말이다. 별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. 이거 잘 봐봐. 어? 어릴 때부터 싹퉁머리 없는 인성. 뭐? 난 네가 곱게 말하는 법이나 웃는 법을 모르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. 너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. 잘못 먹었냐? 뭐냐 이건? 만지지 마. 내 운명이니까. 운명? 이게? 그런 게 있어.